네, 자동문 시스템, 네, 수리 전문 업체.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문 컨트롤러 수리 남원전 파사입니다. 네, 자동문 컨트롤러인데요.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네, 보내주셨네요. 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열고 네, 분해를 해보니까 네,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로 기준했을 때 왼쪽부터 한글을 1, 2, 3, 4 쓴다든지 가나다로 쓰기 때문에 왼쪽 입력단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놓고 우리 군대의 지도정치처럼 네, 해놓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밑면을 바라보니까 죄송합니다. 밑면에서는 네, 부품이 이렇게 좀 탄 것처럼 네, 근데 부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콘넥터 쪽에 있는데요. 네, 콘넥터 연결되는 부분이 열로 인해서 바싹 탔습니다. 네, 여하튼 패턴이 쭉 탔는데 저기 어떤 라인인지 일단은 쭉 따라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쪽 네, 다이오드와 같이 연결되는군요. 정류 다이오드는 이쪽에 또 따로 있고요. 이게. 네, 이 다이오드 다시 이거를 판을 좀 돌려서 막힌 글자가 써 있는 쪽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네, 페인트 칠하는 거. 저 막힌 번호가 D에 12, D에 16, D에 13, D에 17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면상 전 가운데 보시면은 저게 다이오드인데 예전에 저런 게 우리가 보통 CRT 모니터 브라운관에서는 네, 댐퍼 다이오드라 그래서 네, 고압측에 있는 네, 그런 다이오드를 저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직류로 바꿔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쪽에 또 휴즈 바로 옆에 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판을 반듯이 돌려서 왼쪽에서 입력을 바라봤을 때에 AC 전원 라인은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휴즈가 있으니까 휴즈에서 패턴 동판에 있는 회로들을 먼저 살펴가면은 예, 회로 입력을 먼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바라본 상태에서 전원 공급 라인을 쭉 살펴보면은 어디까지 전기가 공급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잠시 테스트기 가지고 회로 시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점검 중에 있는데요. 이 패턴이 연소. 네, 그러니까 네, 불꽃이 튀겨서 용접되다시피 탄 자리. 네, 그 자리가 그 정도 양이면은 스파크, 그 정도 충격이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 패턴에 어딘가 데미지, 그러니까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네, 관련되어 있는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이상 여부를 현재 네, 점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라인이 이렇게 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동력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가늘은 라인 이런 경우는 이제 신호 라인 힘쓰는 라인 같은 경우는 동력선은 이렇게 좀 패턴이 굵고 그리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신호가 가는 길에서는 패턴이 얇으니까 이 동력선 힘쓰는 라인에서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다 그러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회로들이 어느 정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부품들의 치명타를 입히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파괴가 됐을 것이니까 치명타를 입힌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가 나는지 살펴보고
빛이 안 나는 경우는 이제 테스트기로 또 측정 계측기로 측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콘덴서 같은 경우도 용량이 만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만 마이크로 페럿인데 자세하게 보면은 그 앞에가 50V, 그러니까 50볼트라는 이야기죠. 보통은 450볼트나 또는 400볼트 그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50볼트네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런 제품은 중간에 트랜스가 있어서 AC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거를 직류로 바꿔서 다시 전압을 내려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시계에 되어 있는 SMPS,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방식인데 지금 수리하고 있는 제품은 네,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50볼트인데 입력 전원에 휴즈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20을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콘덴서가 폭발을 하게 되죠. 좀 손을 봤는지 그렇게 연결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20을 틀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거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네, 불량난 부품을 찾아서 네, 부품 교체 시정을 한 뒤에 전원을 인가하여 전원을 투입한 뒤에 동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부팅이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고객님과 소통하는 자동문 수리 후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